0255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단자입니다. 한국단자의 테마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레드, 발광다이오드, 이가 있습니다. 한국단자, 은는 동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자동차 및 전자 부문 단일 사업으로 하고 있음 품질 경쟁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래기술 전동화 부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글로벌 완성차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부품 제조기술로 다져온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내실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3년 4월 설립되어 자동차, 전자 및 전기, 전장 모듈 및 무선 모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커넥터와 자동차 부품, 전장 모듈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납품하는 전장 부품 한차 벤더들과 가전업체인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커넥터를 납품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하이브리드카에 적용되는 커넥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친환경 차량용 모듈 부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자동차용 및 전자용 커넥터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판매 단가도 상승하며 전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원가 구조 저하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환산이익 증가 및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반도체 수급 개선 등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증가와 캐트 USA 인수를 통한 미국 시장 진출 등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될 듯.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한국단자의 시가총액은 5,8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국단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89위입니다. 한국단자의 상장 주식수는 1,041만 5천 주입니다. 한국단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단자의 퍼은 13.7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0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2.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0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1,64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08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8배, 81,8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35번지억 원, 790억 원, 76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9번지억 원, 577억 원, 629억 원입니다. 한국단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3번지 60%이고 유보율은 15,628.8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6.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65 더하기 0.0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0.3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의 2022년 11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6,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500원보다 1,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3,04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국단자의 종가는 56,000원이며 주가가 한국단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단자의 종가는 56,000원이며 주가가 한국단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한국단자은는 거래량 23,800 내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3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3,642주, 키움증권에서 3,620주, 삼성에서 3,033주, JP모간에서 2,44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0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유진증권에서 4,216주, 한국증권에서 2,846주, 삼성에서 2,601주, 키움증권에서 2,3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58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03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3,00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한국단자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